자, 양자됨 두 번째 시간으로 양자됨의 축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양자됨의 축복에 관련된 부분 가운데서 첫 번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은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17장 22절에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요.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하시죠. 요한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 그 하나됨의 그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된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하죠. 22절에 또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다 말씀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인데 이것은 독특한 사랑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17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 사실 하나만을 제외하면 사랑 받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아름다운 면이 단 하나도 없다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는 그런 부분인데 단 한 가지 이유. 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들이 이미 이루어났는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멀찍이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 하고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언급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갈보리 십자가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냐? 갈보리 십자가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적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데 바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입양된 사람들만 사랑하십니다. 그 외에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외에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이미 정죄 받은 거예요. 정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실행이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라 그렇게 그쪽으로 부르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정죄받은 대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사랑,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실상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도 인격과 인격으로 만난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그 교제가 인격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분과 친하다고요. 친밀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상대 앞에서 얼굴 굳어지지 않죠. 얼굴이 활짝 핀다고요. 그 마음이 막 긴장되지 않아요. 막 계산해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 처음에는 그래야 된다고요. 결례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나 편하면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어지고 가장 아버지 친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결례하지 않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신 그 영적 질서 안에서 머무르지요. 그 안에는 자유밖에 없어요. 온통 자유롭다고요. 그것이 바로 친밀한 그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죠. 거기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 자체도 두려움과 그 공포 가운데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겨우 하나님 앞 존전에 나갔는데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드려진 결과 동시에 일어났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 막힌 담 그것이 허물어졌어요. 그것이 허물어졌을 때에 제일 당황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인간 제사장이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성소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럼 곧 죽음이거든요.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죽는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이 그랬고요. 마노아의 고백이 그랬었죠. 우리가 멀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부정하기 그지없는 나의 타락한 상태, 타락한 존재가 거룩하기 한이 없는 하나님을 직접 뵌 거예요. 그럼 죽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죽지 않아요. 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교리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죠. 보좌로 담대하게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살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이제는 담대하게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녀와의 가장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뒤에 요한서 4장 보십시오. 요한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새로운 출생이에요. 새로운 출생과 더불어서 동시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냐. 그 사람 사이에서는 간격이 있죠. 언제 아버지를 알아봐요? 언제 어머니를 알아봅니까? 알아본 다음에는 낯가려요.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느려고 한다고 하면 아주 버팅긴다. 그러다가 엄마가 발견되어지면은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죠. 아는 거예요. 엄마를 안다. 그 엄마는 자신을 낳아주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엄마를 알아본다.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새로운 출생이 이루어졌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나 사람처럼 그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 긴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어요. 즉각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에 동일시하고 침례 순종하는 것이요. 즉시로 더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린 아이처럼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계속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만 안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 친밀성은 바로 여러분의 특권이면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지가 되는데 그거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먹서먹하게 만들고 또 계속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제한시키고 옛 성품, 옛 생활에 의해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에 담겨져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무엇을 알면 되는 것인가?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가운데서 특히 양자됨의 축복 이것을 알면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미 받은 것이죠.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러면 베스트예요. 하나님께서는 차선은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차선은 아니라 그러나 사람은 거르죠. 최선은 가장 귀한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차선 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또 나쁘지 않은 거 줄 것이라. 나쁜 거 주는 사람은 없죠. 나쁜 거 알면서도 이거 나쁜 거 준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사람이라.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 실천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주신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아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라. 가장 귀한 시간 주실 것이고 가장 귀한 기회 주실 것이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자상한 돌봄의 대상입니다. 자상한 돌봄의 대상. 그 어린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막 왜 그렇게 무엇을 믿고 막 때를 써요? 막 아버지에 대해서 하한 거 하고 엄마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막 전혀 의심이 없어요. 내일 아침 밥을 줄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직장에 가보면은 좀 달라지죠. 아, 여기서는 막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꾹꾹 내리누르고 참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 그 만약에 터트렸을 때에 예, 다음 달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관계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상한 돌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11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죠? 아,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없죠.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 빵이 필요한데 지금 내 수중에는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찾아가지고서 빵을 좀 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도 그 상황이 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 두 번 세 번 그렇게 간구한다. 그래서 겨우겨우 얻었어요. 그 문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라. 아무리 사기꾼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둑질하는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들에게 사기치는 것을 가르치겠느냐,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겠느냐, 살인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너도 살인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겠느냐. 악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악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모든 선한 것으로 이루어진 아버지, 모든 은혜와 자비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이건 사실이죠. 여기서 악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악하다고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좋은 거 주려고 해요. 좋은 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이냐? 이것을 알려주실 목적으로 온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안에는요. 다 들어있어요. 다만 나온 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도 사람의 머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게 나왔어요. 이것도 사람의 머리 안에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왔어요. 이것도 사람의 머리 안에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머리 안에 있는 것이 이 나온 것,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요. 바라는 것들. 이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실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한대의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초월하고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성령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겸손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이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과서, 반드시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책, 성경이죠. 그런데 저자 직강이에요. 책만 던져주고 알아서 공부해라. 자습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한 구절, 한 단어 가르쳐 주시면서 지적해 주시면서 그 설명과 배경, 그리고 너한테는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다. 적용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배운 사실, 여기까지 아주 잘 배웠어요. 수학 공식을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도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도 이해해서 공식까지 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을 적용하면 돼요. 응용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까지는 잘 이해를 하고 암송까지 했는데, 암기까지 했는데 적용을 안 해요. 뭐하러 공식을 배웠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식까지 잘 배웠는데 적용하지 않으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막 하고 싶잖아요. 아, 내가 그 부분은 버려야 되겠다. 아, 그 부분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오늘 이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안 해버린다. 버리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 구분하지 않으세요. 교리적으로 영, 혼, 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볼 때, 아, 그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 그 사람의 뭐 그 건강적인 상태, 그 마음의 무슨 정서적인 특이한 점 이렇게 막 구분해서 이렇게 보나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나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입니다. 12장 보십시오.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을 여는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문맥을 아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왔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 세상을 내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예를 보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죠.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과거에 성공했고 지금까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성공과 번영이 계속 유지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을 데려가실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헛것이 vanity. 그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본질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어디에서 거주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신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다오. 아버지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없는 사람 아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마음뿐인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해서 실제로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27절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28절에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무지요? 어떤 부분이요? 이사야 40장에 의하면 이 풀이 누구예요? 인간들이라고요. 인생들이라고요. 인생이 뭐예요? 안개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버리는 것이 안개예요. 해가 뜨기만 하면 다 없어져버려요. 해가 뜨기 전에 잠깐 동안만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단한 위력을 보일 것 같더라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졌을 때 두렵죠? 무섭죠? 그것이 실체인 것 같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아궁이에 던져질 때가 있는 것이죠.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매일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죠. 스트레스 해소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해요. 반드시 스트레스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감당할 수 없는 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자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 해결된다. 왜냐하면 믿음이 형성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관심 있으시고 건강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공동 이름,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공동 이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소유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동참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또 요한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공동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족으로서 닮은 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11절에서 그 예정 하나, 그것은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서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정시켜 주셨다.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해 주셨다. 이거 마귀들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실 것을 예정해 주셨고요. 언제 그것이 예정됐죠? 하늘과 땅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에요.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이라. 예?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예정해 주셨죠. 그럼 그 예정은 언제 실현이 되어지죠?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더 빨라지면 공정으로 휴거되어지면 그때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침내 시현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실적으로 좀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차피 이루어질 그 부분들이. 예?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그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양한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랑의 종류 가운데 하나가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이죠. 거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5절부터 봐야 되겠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중요하죠. 징계의 대상은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우리가 양자됨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아들을 매질하시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간 아버지들이죠.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하는데 그 징계가 거의 대부분은 옳지만은요. 다 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계를 가지는 것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성경과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단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의 이 그 대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또 그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연단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달리기 그 선수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달려내야 될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농부죠. 수확을 거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치기 잘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때에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물을 주고 그런 기술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문가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다들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세상 직업과 관련돼서는 전문가가 대우를 그렇게 잘 받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무관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무관한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뒤질 이유가 없어요. 패배주의 의식에 젖어들면은요, 그건 성령께서 원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뒤처져야 되는 이유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뒤처져야 되는 이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뒤처질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먼저라고 강조하셨죠. 똑같은 지혜라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죠. 요 순서가 잘 조화를 이룰 때에 모두가 다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뒤바뀌어져 버렸다. 세상 지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두 번째로 놓고서 거기에 시간 안배를 했다. 노력에 안배를 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장받지 못해. 마찬가지로 이 징계의 목적은 뭐냐면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요,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지옥 훈련이라고 해요. 지옥 훈련이야. 오죽했으면 훈련 기간에 흘리는 땀. 그 왜 흘리게 하는 것이냐.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땀을 요구한다고. 그 원리로 그 위치로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되었는데요. 인내함의 그 과정을 배우지 못했다. 절제의 과정을 배우지 못했다. 오래 참는 과정을 배우지 못했다. 그냥 막 혈기가 얼굴에 탁탁 묻어나고 불평불만이 즉각즉각적으로 튀어나오고 어린애 때는 귀여워요. 안 귀엽습니까? 막 화내고 막 푸르락 물그락하고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시간이 되고 졸업할 시간도 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라. 왜 그런 것이냐. 징계를 잘 견뎌내지 못했어요. 징계를 받지 못했던지 그거 잘 배우지 못한 거예요. 못 배웠다고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그런 배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인이 괴로운 것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다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징계 잘 맞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괴롭다고 해요. 본인이 더럽혀진다고. 그러나 본인이 더럽혀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오염시켜버린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양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출생을 했지만은 유기된 상태. 그냥 버려진 상태. 애 놔놓고 그냥 버린 엄마들 많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되는데 내가 감당하고 이기고 극복해야 될 고난이 없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라든지 시련의 종류라든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온실 속의 화초입니다. 온실이 보장될 때에는 가능하지만 온실이 거쳐져 버렸다. 뿌리 뽑혀져요. 조금만 바람 불어도 뿌리 뽑혀진다.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거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거룩해지죠? 그 앞에 히브리서 5장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십시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맞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그런데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뭐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왜 기도하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안팎으로 수없이 다양한 공격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수 없는 불붙은 화살들이 나한테 날아온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고난과 그 역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오셨어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잘 배우려고 한다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고난에 대한 과정이고 또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이죠. 기도한 간구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아들 큰 글자로 돼 있죠. 아들이면서도 교리입니다.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고난은 필수적이고요. 순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는 불가능해요. 바람이 없기를 바란다. 바람이 없기를 바라요. 누구나가 다 싫은 것 같지만은요. 바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시내 각오하세요.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돛을 띄운 그 돛단배가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조종하면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없기를 바란다.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불가능하라. 고난을 통하여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말씀하셨죠. 바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그 가운데 여러분 포함되시죠? 그러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철 모르는 소리예요. 아니 적당히 훈련 좀 시켜주시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더 고된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선발 투수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던져야 된다고요. 구원 투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팀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팀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투구를 더 던져야 된다고요. 왜 저에게는 이 더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더 혹독한 고난을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특수부대 요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병사는 적당히 훈련 받고 그냥 자대에 배치받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특수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특수한 기량이 있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순발력이래.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체계, 그것은 얼마든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적당히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죠. 그것은 훈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거룩해질 수 없고요.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기대치는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종일 때는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의 그 입장에서는 좀 덜 시켰으면 좋겠다고요. 주인이 나를 덜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들이면 달라요. 아들이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곧 나의 하는 일이죠.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징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훈련의 단계이고요. 부정적인 단계에서는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 매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고난당하셨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죠? 마땅해요.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하다.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을 기대하라고요? 박해를 기대하라. 그러나 그 시련, 박해, 시험, 시험 이런 것들이 왔을 때에 그 목적은 야고보서 1장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럼 온전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성은 뭐예요? 인내라고요. 인내. 인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인내를 견뎌내야 돼요. 반드시 그 징계의 과정을 통과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요.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지혜가 있어야 이 고난을 극복을 하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뒤에는 내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은 다음에는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또 유업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